바다 황폐화의 주범인 겐녹음 현상이 매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피해 양상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 같은 자연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원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해역 바다 안반의 40%를 뒤덮고 있는 겐녹음. 매년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로도 속도와 진행 과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2019년과 최근 초분광 결과를 활용해 주요 지역별 바다 겐녹음 심화 면적을 비교해 처음으로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제주시 지역은 제주시와 한림읍의 겐녹음 심화 면적이 급증하면서 끝녹음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던 구좌읍도 심화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서귀포 지역도 서귀포시와 성산읍이 이전보다 배 이상 면적이 급증했고 남원과 대정읍 등 표본 지역 모두 이전보다 100헥타르에서 200헥타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보면 제주도 문성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방파제가 크게 만들어져서 거기 해류 속도라든지 부유물의 농도가 바뀌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곳에 가보면 또 거기에 뭔가 시설이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변화가 생기니까 이런 바다 환경은 우리가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겐녹음이 단순히 바다 수온 상승 때문에 확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특성들이 나타났습니다. 평년 바다 수온이 가장 높은 대정읍의 경우 심화 면적이 86% 늘어난 반면 수온이 이보다 낮은 서귀포시는 125%, 그리고 수온이 가장 낮은 지역인 성산은 무려 160% 가까이 심화 면적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귀포 지역 여름철 표충 수온은 2019년 20.6도에서 지난해 19.6도로 1도가량 내려갔고 여름철 수온 역시 26.9도에서 23.6도로 3도 이상 낮아졌는데도 오히려 겐녹음 면적은 늘고 심각 단계로 접어든 해역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시 중심구역 그리고 서귀포시 남원 등 그 거주 지역과 생활 밀집 공간에서 다른 해역에 비해 가지고 겐녹음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청정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 가지고 관광객 수라든지 거주 지역 인건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축이라든지 양식장의 빈도는 서쪽 지역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해역에서는 인간 활동에 따른 환경 오염 요인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희가 제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세대 만에 제주 조관대는 물론 20m 해역 조화대까지 점령한 겐녹음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겐녹음 발생 특성이 두드러진 가운데 수산자원공단도 앞으로 제주 해역 조사 빈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올해부터 제주 겐녹음 해역에 대한 원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